자, 레벨 9번 보도록 할게요. 레벨 9번. 예. 그래서 아이디는 레벨 9, 패스워드는 애플입니다. 아, 그래서 LS에서 보시면, LS. 여기 힌트라고 있어요, 힌트. 네, 그래서 힌트는, 어떤 파일이냐면은, 일단 파일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파일 명령으로 확인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그죠? 어쨌든 텍스트랍니다, 텍스트. 네. C 프로그램이 들어간 텍스트다? 이렇게 일단 나오니. 근데 cat 힌트를 해서 보시면, 네, 뭐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죠? 자, 보니까 다음은 usr의 bin의 bof 소스이다라고 나와 있고, 네, 이게 소스 코드인가 봐요. 이 파일에, 이 실행 파일인가 보시면.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레벨 10 권한을 얻어라. 그래서 지금은 레벨 9죠? 네, 레벨 10 권한을 얻으랍니다. 일단은 ls- 저 파일 한번 열어보세요. 자, 열어서 보니까 일단은 이 파일의 특징이, 네, 소유자가 레벨 10이네요. 네, 그룹은 레벨 9고요, 그죠? 근데 나는 지금 레벨 9죠. 네. 그러면은 현재 그룹 권한이 적용이 되겠네요. 그룹 권한. 그래서 그룹 권한이 적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권한 설정 보니까 소유자는 뭐 읽고 쓰기 실행. 이 소문자 S로 나왔다는 뜻은 뒤에 X, execute, 실행 권한이 있다는 얘기고, 이게 또 S로 지금 돼 있다는 얘기는, 이 파일에 대해서 무슨 권한이 설정이 된 거죠? 그 set uid 특수 권한, 특수 권한 그 set uid가 설정된 파일이네요. 그럼 이 말은 나는 레벨 9인데 그룹 권한 적용되니까 실행할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정리를 하자면, 현재 나는 레벨 9지만 이 파일에 대한 실행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요거 실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실행을 하는 순간 뭐가 됩니까? 뭐가 되죠? 그쵸, 레벨 10이 되죠. 즉 무슨 얘기냐? 이 set uid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레벨 9지만 이 파일을 실행하게 되면은 set uid 권한에 의해서 그 특수 권한에 의해서 그 레벨 10 권한을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set uid가 설정이 되어 있는 그런 실행 파일이고, 이 bof라고 하는 실행 파일은 이 소스 코드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작이 됐대요. 예.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이 소스 코드를 뭐 보고 레벨 10 권한을 얻어라라고 나와 있지만, 근데 이게 소스 코드만 보고 어떻게 레벨 10 권한을 얻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GDB로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저께 다 했던 건데, 다시 한번, 안 나오신 분, 그 다음에 마이크 녹화가 안 돼서 다시 좀 진행을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저만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GDB를 통해서 USR의 빈에 BOF를 이렇게 하니까, 권한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권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GDB로 바로 이 파일을 열어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안 나오잖아요, 그죠? 어차피. 네. 그래서 요거를 얘를 지금 이 레벨 9홈 디렉토리에 보면은 이 TMP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TMP. 그리고 지금 레벨 9홈 디렉토리는 ls-ld로 보시면 이 레벨 9홈 디렉토리의 권한을 보시면 소유자가 루트로 되어 있죠. 이게 홈 디렉토리인데 그룹은 레벨 9로 되어 있고.
그래서 보시면은 소유자 루트만 쓰기가 됩니다. 예. 근데 얘는 그룹 권한을 받겠지만은 그룹 권한을 쓰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레벨 9홈 디렉토리 안에서는 뭐 파일을 만들거나 복사를 뭐 해오거나 이런 거안 되겠죠. 쓰기가 일단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TMP 디렉토리를 그래서 이제 제공해 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TMP 디렉토리를 이렇게 열면 안 되죠. 자, TMP 디렉토리를 보면은, 야, 얘도 소유자가 루트네요. 그죠? 루트인데, 그룹에 쓰기 권한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레벨 9니까, 그룹 권한에 의해서 이 TMP 디렉토리는 안에 쓰기가 가능하겠네. 그죠? 그래서, 이 파일을, 여기다가 일단 복사를 할게요. 아, 근데 복사를 또할때 마이너스 P까지 붙여서 복사를 하게 되면은, 또 이게 퍼미션 디나이군요. P를 붙이니까, 그죠? 권한이 없는 거죠. 이렇게 복사를 할 수밖에 없네요. 왜또 퍼미션 디나이죠? 아, 이거 아예 다 복사가 안 되게끔 되어 있군요. 그죠? 네.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그냥 TMP에 가서, 잠시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 cat hint 여신 다음에, 이거 소스코드 복사하세요. 직접 만들어서 컴파일 해가지고 해야 되겠네. 자, 소스코드 복사를 일단 해주시고요. 자, 그럼 CD TMP로 이동해서, 네, VI 편집기로, 뭐, 이름 똑같이 만들죠. bof.c. 네.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그 어저께 만들어 놓은 거라 그렇죠? 네. 네, 붙여넣기 하시고 저장하고 나와주시고 네, 어제 이미 만드신 분들은 뭐 관계없고 자, 그럼 만들었으면은 자, gcc -o bof.c 이렇게 gcc 컴파일러로 네, 컴파일을 해주세요. 네, 컴파일 되었으면은 일단 파일 ls-l 네, bof에서 보시면은 네, 실행 파일로 생성이 됐죠. 자, 그리고 gdb로 네, gdb-q bof 자, 그러면 dsas main 자, 디서스 메인 하시면 이렇게 어셈블리로 어떻게 나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앞전에 어셈블리어 내용 나갈 때는 코드 하나하나씩 흐름대로 이렇게 해석하면서 뭐 스택 또 그리고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거는
BOF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코드 하나하나씩 해석하면서 하시면은 세오라 네오라 걸려요. 예. 그래서 요령대로 이제 푸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소스 코드를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소스 코드가 뭐, C 하시는 분들은 이 소스 코드를 보면은 별거 아니겠죠? 되게 간단한 그런 소스 코드고. 그리고 이제 C를 좀, 오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걸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시겠죠? 예. 자, 일단은 변수가 두 개가 있네요. 버프2랑 네, 버프. 그래서 10바이트, 10바이트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스택에 지역 변수가 저장될 때 예, 어떤 순서대로 저장이 됐었습니까? 예, 선언된 순서대로 얘 먼저 높은 주소에 저장이 되죠, 스택에. 그 다음에 요게 그 다음에 저장이 되고. 뭐 저장된다고 해야 되나? 딱 위치를 그렇게 잡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변수가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버프2, 버프, 10바이트, 10바이트, 그 다음에 프린트F로 뭐 이게 출력이 되겠네요. 그래서 프린트F로 뭐 이런 게 이제 출력이 될 거고요, 그렇죠? 저기다가 이제 아마 입력을 해야 될거 같고, 그다음 fgetch라고 하는 함수가 나오는데, 이게 이 fgetch가 뭐 나온 지 오래된 그런 그 BOF 관련 예제를 제공해 주는 리눅스인데, 대부분의 예제들이 이런 버프 있잖아요, 버퍼. 예. 이 버퍼들이 어떤 함수의 인자값으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풀기가 쉽거든요. 요령만 아시면. 네. 자, 그래서 일단 fgetch 인자가 3개가 있네요. 그죠? 네. 그래서 보니까 스탠다드 인, 그 다음에 40, 네, 버프. 제가 인자값을 굳이 오른쪽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인자값, 함수의 인자값은 스택에 저장될 때 어디부터 저장이 됩니까? 뒤에 거, 오른쪽부터 저장이 됐었죠? 네. 그래서 스탠다드 인40 버프 순으로 저장이 되는데 일단은 이 fgetch라고 하는 함수가 입력을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표준 입력 몇 바이트? 40바이트 어디에? 버프에. 자, 여기서 이제 C를 좀 하신 분들은 이걸 보고 이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예. 그래서 뭐가 이상하느냐? 아, 버프를 선언했을 때 10바이트로 선언을 해놨는데, 인마가 이거 입력을 몇 바이트를 받겠대, 여기다가. 40바이트 입력을 받겠대. 이게 이제 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가 발생이 됩니까? 버퍼 오버 플로우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 취약점. 요게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예. 만약에 이거를 10바이트로 했다면 발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9바이트로 했다면 안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일부러 문제를 풀수 있게끔, 아니, 그러니까 문제를 발생시켜서 이제 문제를 풀수 있게끔 이제 이렇게 40바이트로 해놓은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좀 이따가 스택을 우리가 그려볼 거 아니에요? 스택을 그려야지 공격 구조가 나올 거잖아, 그지? 그럼 이 버프의 위치는 이 fgetch 함수 호출하는 데를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if문 나오네, 조건문. 우리가 어셈블리어 내용에서 이제 if문이 있다는 것은 어셈블리어에서 이제 뭐가 나올까요? 컴페어가 나오겠죠? 예, 컴페어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컴페어가 나오면, 그 다음에 조건 분기문, 점프문, 그런 게 이제 나오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if문의 조건이 요건데, 여기서 또 보니까 함수가 하나 있네요. str, 그러니까 string compare, 문자열 비교하는 그런 동작을 하는 네, 함수인 것 같아요. 네.
자, 보니까 몇 글자를 비교합니까? 두 글자. 그두 글자가 뭐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되고, 어디에 있는 거랑 비교한다? 버프 2에 있는 거랑 비교한다. 네. 자, 그래서 if 문의 조건이 이거고요. 그래서 조건이 맞다면 이 안에 있는 게 수행이 되겠네요. 그죠? 그 안에 있는 게 이제 내용 보니까 print f로 good skill. 뭐 잘하는 고마운 뭐 이런 내용 나오고요. 그죠? 그다음에 set rdUID라고 하는 함수가 있네요. 자, 이거 set rdUID 함수를 보면은 요거 잠깐 나가볼게요. 저만 나갈게요. 자, 지금 레벨 9는 UID랑 GID가 3009번, 3009번이죠? 그 다음 레벨이 레벨 10번일 텐데, 레벨 10번의 UID랑 GID가 3010번, 3010번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 set rUID는 이 다음 레벨의 UID랑 GID를 이제 세팅해서 권한 상승을 하기 위한 그런 동작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소스 코드에 없다면 아까 얘가 얘기했었잖아요. 레벨 10 권한을 얻어라. 이 권한을 못 얻겠죠. 그래서 요거는 아마 여기서 제공하는 예제마다 대부분 다 있을 거예요. 다음 레벨의 UID, GID. 그 다음에 시스템 함수가 나오는데 시스템 함수는 어떤 실행 파일을 실행하는 그런 동작을 실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bin의 bash, 그죠? 아마도 bin 디렉토리에 그 bash 쉘 실행 파일을 실행을 하는 것 같죠? 그리고 시스템 함수는 우리가 앞전에 봤지만 자신의 인자값이 EBP 플러스 몇 바이트에 있었습니까? EBP 플러스 8바이트에 자기 인자값이 있었었죠.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다음 레벨 풀려면.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버퍼가 두 개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BOF가 발생되는 원인은 이 fgetch라고 하는 함수가 입력을 받는데 버퍼에다가 40바이트 입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버퍼의 사이즈를 검증을 합니까? 안 합니까? 검증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40바이트를 무조건 받아버려서 다른 영역까지 침범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그 핵심 코드가 이쪽에 있죠. 보니까 버퍼2에 뭐가 있어야 돼요? 두 글자? 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if문 안에 있는 게 수행이 되면서 다음 레벨, 그 다음에 시스템 함수로 쉘이 실행이 되겠네요. 그럼 레벨 10 권한을 얻든, 뭐, 패스워드를 얻든 하겠죠. 자, 그래서, 솔직히 이게 제대로 풀려면 이런 소스 코드를 안 보고, 이 어셈블리만 보고, 문제를 푸셔야 되겠죠, 원래는. 근데 이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으니까, 처음에는. 나중에 익숙하시면, 나중에 익숙하시면 이 어셈블리로 된이 소스 코드를 보고 뭐 GDB로 분석도 하신 다음에 얘를 보고 이렇게 소스 코드를 구현할 줄 아시면은 상당히 잘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리버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리버싱. 그러니까 실행 파일을 분석해서 이 실행 파일의 구조는 어떻게 되고 소스 코드는 어떻게 되어 있겠구나라고 반대로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리버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는 나중에 우리가 그 악성 코드 분석하기 전에 다룰 거고 지금은 BOF 시스템 해킹 쪽이니까. 자, 그러면은 이거 스택을 한번 그려보죠. 자, 스택을 그릴 때는 일단은 뭐 항상 얘기하지만 위에가 낮은 주소, 밑에가 높은 주소로 그리는 게 보기가 좋다고 했었죠. 왜냐면 스택은 쌓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은
그 스택을 그릴 때, 자, 기본 세팅, 기본적으로 이거 해놓으라고 했죠? 그, 메인 함수의 인자값 3개. 네, EMV, 환경 변수. 그 다음에 또 바로 이어서 뭐죠? 인자값. 그 다음, 인자 개수. 요 3개가 메인 함수의 인자값이죠? 그러니까 메인 함수 보면 여기 안에 원래 이두 개가 원래 기본값으로 들어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세 개가 메인 함수 인자값이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함수가 끝나면 돌아갈 주소를 넣죠. 그거 뭐라고 합니까? 리턴 주소. 메인 함수가 끝나면 돌아갈 주소. 그래서 여기에 딱 기본 세팅이에요, 그죠? 스택의 기본 세팅. 자, 그러면 이제 코드 가보죠. push ebp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ebp라고 하는 것은 그 현재 메인 함수가 그러니까 메인 함수의 기준점 이전에 기준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 EBP 값을 스택에다가 이렇게 저장하는데 이 저장하는 이유가 보이세요? 나중에 메인 함수가 끝나면 기존의 EBP 값을 복원을 해야 되니까 백업하는 용도로 여기에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스택에다가. 현재 여기가 ESP네요.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코드. 자, 두 번째 코드는 ESP 값을 EBP에다가. 그럼 현재 ESP가 여기니까 여기 주소 값을 EBP에다가 무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가 뭐가 됩니까? EBP가 되는 거죠. 메인 함수의 새로운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개를 뭐라고 한다? 함수 프롤로그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함수 본체.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함수 에필로그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에필로그에서는 리뷰를 하게 되면은 이 스택에 뭔가 이렇게 저장한 건싹다 없애고 여기까지 없애고 EBP 저장된 EBP 값을 어떻게 레지스터에 복원을 하죠. 그래서 이거 이제 없애고 그 다음에 마지막 리턴 명령에 의해서 이 리턴 주소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버퍼 오버플로우 예제를 풀 때는 코드 하나하나씩 분석하는 게 아니고 요령대로 푸셔야 돼요. 자, 그럼 봐보죠. 일단은 이 문제를 풀려면 버프2랑 버프의 위치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찾는 방법은 지금 얘네들이 각각 어떤 함수의 인자값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자, 먼저 fgets. 자, 여기 호출하고 있네요. 그죠? 그럼 보통 함수가 호출되기 전에 인자값이 스택에 푸시가 되잖아. 그죠? 왜냐면 갖다가 써야 되니까 나중에 지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게 인자값이 3개인데 이게 푸시. 푸시 이렇게 일단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fgets 함수가 호출이 되죠. 그러면은 나중에는 익숙하면은 굳이 볼 필요 없겠지만은 요거 한번 봐보죠. 이게 뭔지. 그래서 x 슬래시 s 한 다음에 런안 했나? 런안 했구나. 자, 메인 함수 첫 번째 주소에다가 브레이크 하나 걸고 그냥 런 하시고요. 자, 메인 함수 첫 번째 주소에다가 브레이크 걸어주시고 런 되셨으면은 한번 요거 다시 한번 봐볼게요. 어딨지? 임마 이거. 자, x/s 하고 보시면 여기 뭐라고 나오죠? 스탠다드 인이라고 나오죠? 스탠다드 인? 아까도 나왔었구나. 그죠? 스탠다드 인 요거죠. 그래서 함수의 인자값이 스택에 푸시가 될 때는 뒤에서부터 푸시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16진수니까 10진수로 바꾸면은 뭐예요? 40이죠. 40.
자, 그다음에 LE EBP 마이너스 0x 2파를 ES에다 무브하는데, 이게 LE니까 이 스택 여기에 있는 값을 여기로 무브하는 게 아니고요. EBP 마이너스 0x 2파를 주소값을 여기에다가 무브하는 거죠. 그리고 걔를 푸시하네요. 자, 그럼 결국에 EBP 마이너스 0x28이 누구냐? 바로 버프가 되는 거죠. 버프. 자, 일단 보세요. 어차피 지역 변수 선언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변수 선언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버프 2가 밑에, 아니, 먼저 높은 주소에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버프가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위치가 나오잖아. F개체 함수의 인자값, push가 될 때, 지금 요게 얘잖아요, 결국에. 그럼 얘가 이제 버프가 되겠죠? 버프 위치. 네. 그러면은 요놈의 위치는 EBP-0x28이고, 10진수로 하게 되면은 40인가요? 예, 이렇게 되네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버프2 위치 찾죠. 자, 버프2는 예, 스트링 컴페어 함수의 인자값으로 사용이 되네요. 그럼 여기 함수호출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스트링 컴페어. 그 얘도 보면은 여기 푸시, 인자값 3개 푸시가 되죠. 그래서 이거 푸시 2, 그 다음에 푸시 요거죠? 예? 요것도 한번 가볼까요? 얘는 한번 볼까요? 예, 고죠, 고. 그 다음에 인자값 세 번째, 요거. 얘가 이쪽이 되겠네요. 그래서 EBP 0x18을 EX에다가 오버하고 그 EX를 푸시하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LE니까 주소값을 무브하는 거야. 주소값을 이동시키 대입하는 거죠. 자, 그럼 결국에 EBP-0x18의 위치가 누가 되는 거예요? 네, 버프2가 되는 거네요. 자, 그럼 이거 10진수로 바꾸면 이게 얼마야? 16 더하기 8하면 되냐? 24? 자, 그러면은 다 찾았어요. 예, 그러면은 이게 뭐 문제만 풀 거면은 밑에까지 다볼 필요 없죠? 예. 근데 여기 이제 우리 밑에 좀더 보면은, 자, 우리 분기분을 좀 봐보자. 테스트 결과. 컴페어가 안 나오고 테스트가 나왔네요. 그죠? 테스트는 뭐 하는 녀석이었죠? 오퍼랜드 1하고 오퍼랜드 1을 앤드 연산해서 0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녀석이죠.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str 컴페어, 이 스트링 컴페어 함수가 이제 콜이 되고 처리가 끝났대요. 그럼 요놈의 그 리턴 값, 결과 값이 EX에 저장이 될거 아니에요? 그럼 그 EX랑 EX랑 앤드 연산하네요. 네, 그 다음 분기문이 JN이죠. JN은 언제쯤 뽑니까? 얘는 테스트 결과가 0이 아니면 일단 점프죠. 0이 아니면 점프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봐보죠. 만약에 점프가 된다면 어디로 점프가 되느냐? 여기로 점프가 된대. 여기로 점프가 되네, 그죠? 응.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 코드 수행이 안 되겠네요. 예. 그러면은 이게 0이 아닌 경우 점프니까 이 함수가 만약에 성공되면은 리턴 값이 0인가 보다. 그죠? 그래야지 테스트 EX, EX 하면은 0 나오잖아요. 그럼 0이면 점프를 해야 안 해요? 점프를 안 하겠죠? 여기를 점프 안할거 아니야. 그럼 그 다음 코드 여기가 수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쪽이 수행이 되면은 지금 여기 함수만 봐봐요. 함수 보면은 얘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strncmp라고 하는, 그러니까 string compare라고 하는
이 함수는 리턴 값이 이제 0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성공이 되면. 그럼 성공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 버프2에 두 글자가 고가 돼야 돼. 그지? 그래서 고랑 버프2에 입력된 문자 두 개가 고가 돼야지 if문 안에 있는 게 이제 수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이제 스택을 마저 그려보죠. 자, 이게 이제 범위가 있어요. 쓰레기가. 자, 먼저 여기서부터 구해보면은, 위치가 EBP24인데, 10바이트니까, 여기 범위 몇 바이트가 있는 거냐? 14바이트가 있는 거죠. 아, 24 빼기 10 하면 되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도 더미가 있을 거예요.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이게 뭐 의외로 산수를 헤매면 안 되는데. 예, 40 빼기 24를 먼저 하세요. 그럼 16 남죠? 아니, 16이죠? 그 16에다가 10 빼면 되죠? 그러면 더미가 네, 6바이트가 이렇게 되겠네요. 6바이트. 자, 그러면은 요게 수행되려면 버프2의 두 글자가 뭐가 돼야 돼? 예, 고가 돼야 돼. 예, 고가, 그 고가 아니잖아. 이렇게 지금 고가 돼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보시면 버프에 40바이트 입력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10바이트밖에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여기다가 A를 하든, 뭐, B를 하든, 뭐, C를 하든, 뭐,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뭐, 대문자 A를 하든, 뭐, 아무거나. 그냥. 예. 근데 제가 이제 굳이 A로 하는 이유는 이게 뭐, 구글이나 뭐, 네이버 이런 데 검색하면은 다, 이 뭐, 블로그나 이런 데 보면 다 프리과정 다 나와 있어요. 하도 오래된 그런 예제라.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B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질문이 나온단 말이야. 어디 블로그 보니까 A로 했는데 왜 B로 하나요?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넣으셔도 된다고 아시겠죠? A를 넣든 뭐를 넣든 아무거나 넣으시면 돼요. 예. 뭐 A를 10개 안 넣어도 막 이렇게 막 넣어도 돼요. 아시겠죠? 아무거나 10개. 예. 제발 다른 데거 보고 예. 어디는 B 넣었는데 왜 강사는 왜 A 넣어요? 이런 거 질문하지 말고요. 되게 없어 보이는 질문이잖아요. 그런 거. A 몇 개? 여섯 개. 예. 그다음에 고 넣으면 되겠네. 이게 지금 이렇게 A를 16개를 입력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버프는 10바이트인데 우리가 A를 16개랑 고까지 합치면은 8개를 더 입력할 수 있는 거잖아. 예. 이게 입력할 수 있는 지금 이유가 뭐예요? 버프는 10바이트인데 fgetch 인마가 몇 바이트를 받아버려 버프에 40바이트를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 때문에 지금 버퍼플로우라고 하는 게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버퍼를 지금 넘어서잖아, 그지? 버퍼플로우. 네, 그럼 문제 다 풀었네요. 그럼 여기다가 A 16개 만드시고 고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아, 그럼 GDB는 나가시고, 네. 이거 우리가 만든 파일에다가 하면 안 되죠? 왜냐면은 소유자도 레벨 9고요. 그 다음에 set UID도 설정이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단 그냥 CD 나가시고, 아, 여기에도 없지. 예, 아, 여기 있었죠, 얘는. USR에, bin에, BOF에 있는 놈이죠. 엔터. 여기다가 A 16개, 그 다음에 고. 하고 엔터 하시면, 굿 스킬. 잘하는구먼.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럼 보면은 레벨 10이 됐네. 예.
레벨 10이 됐고, 아이디하고 엔터하면은 UID가 레벨 10, OMI 레벨 10이 됐네요. 그 다음에 PS-F 해가지고, 뭐 이런 거는 뭐 리눅스니까. 자, 보니까 PS-F 명령어의 부모가 빈의 배시이고, 빈의 배시의 부모가 BOF네요. 그럼 결국에 이 BOF라고 하는 실행 파일에 의해서 뭐가 실행된 거죠? 네, 빈 배시가 배시 쉘이 실행이 된 거고, 그죠? 그리고 이게 실행 파일 중에 MyPass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를 풀고 나서 그 다음 레벨 패스워드를 알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준 것 같아요. 아, 원래 리눅스 이런 데는 마이패스 이런 거 없어요? 있나? 없을 거예요. 네, 레벨 10은 패스워드가 이거다라고 나와 있죠. 요건 뭐 찾는 건데, 근데 답 찾는 건 중요한 게 아니죠. 답 찾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일단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보고, BOF가 발생되는 또는 BOF를 제공하는 원인이 누군지, 어디 때문에 일어나는 건지, 그거 찾는 게 일단은 뭐 중요한 거 없고. 그 다음에, GDB로 이제, 어셈블리 보면서, 물론 코드 하나하나씩 실행하면서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시간 너무 오래 걸려요. 그죠? 우리 뭐, 어셈블리 할때 코드 하나하나씩 실행해서, 레지스터랑 스택에 변화되는 그런 거다 봤으니까, 그때는 뭐 코드 하나하나씩 실행하면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쪽 예제 풀 때는 필요한 거는 당연히 뭐 봐야 되겠고 전체적으로 코드 다 보는 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버프의 위치를 찾는 그런 요령대로 문제를 좀 접근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스택을 그리시고 그다음에 공격 구조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렇게 지금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엑시트에서 나가시면 돼요. 그럼 다시 레벨 9로 옵니다. 그래서 레벨 9는 난이도가 되게 낮아요. 만약에 별 5개면은 별 1개가 안 돼. 별반개 정도. 왜냐하면은 여기까지 침범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까지 침범할 필요가 없잖아. 원래 대부분 버퍼 오버플로우의 대부분의 예제들은 어디까지 침범하냐면은 여기까지 침범을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입력하냐면은 원래 여기는 메인 함수가 끝나면 돌아갈 주소가 원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어떤 걸 입력하냐? 악의적인 그런 코드 또는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있는 그런 주소값을 입력한단 말이에요. 그럼 메인 함수가 끝나면 원래 자기가 돌아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지? 그 악의적인 코드가 있는 그쪽 주소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그쪽 코드가 실행이 되면은 뭔가 이제 문제가 일어난다는 얘기지. 근데 지금은 뭐 여기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까지 입력하는 것도 아니고, 고작 그냥 여기다가 두 글자 고만두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애고 처음 그 개념 잡기는 좋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면 이 예제가 이제 별거 아닌 게 되고 그 다음 예제도 풀수 있고 그 다음 다음 예제도 풀수 있고 그래서 레벨 9는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아요.